뉴스 속보. 박윤국 포천시장은 임영웅 트롯거리 마을 만들기, 감성 힐링의 거리를 조성해 과 박물관 수십억 원이 건축돼 대중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경기도 포천시는 가수 임영웅의 이름을 딴 트롯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일 임영웅 트롯거리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트롯에 의한 문화관광 순환, 지역경제 공존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시가 포천 출신의 인기 트로트 가수인 영웅을 매개로 트로트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마을 만들기 등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포천시는 지난 30일 시정 회의실에서 포천 임영웅 트롯거리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30일에 밝혔다. 용역은 한국인 성창 이윤협회가 만든다. 이번 용역은 박윤국 포천시장이 구상한 트로트 문화 콘텐츠에 의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트로트에 의한 문화 관광 순환과 지역경제 공존의 연결 고리를 목표로 추진된다. 포천시는 지역협의체와 함께 일각의 1미니 트로트 박물관을 조성해 포천 트로트 마을 만들기 생산 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또 임영웅 팬클럽 회원 약 12만 명 등 수백만 명의 팬과 함께 감성 힐링의 거리를 조성해 팬들이 스스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전문가 음악 녹음실과 일반인 셀프 녹음실, 개인 방송국 시설을 조성해 작곡가와 음악 관련 전문가 등의 생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또 트로트 팬클럽과 함께 공동의 행사 개발, 팬 모두가 참여하는 유튜브 제작 경연, 트로트 관련 행사 등도 추진한다. 박 시장은 포천의 사랑인 영웅을 매개체로 하여 트로트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포천의 문화관광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는 포총관은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오영웅님에게 올인하려 한 건 쥐포차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다녀온 곳인데요. 아트밸리 비둘기, 능 한탄강 출렁다리 등등 4, 5번 다녀와 지형에서 이렇게 우리 영웅님 길이 생긴다면 아마도 12만 영신인들 성지술 해야 듯 다녀올 것 같고요. 에서 가까운 거리면서 볼 것, 먹을 것 다양해서 영웅님 길 조성, 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그나 큰 도움될 듯하니 형의 서울 형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 이의 미가 더 부여돼 구형 포천시와 시장님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영웅은 난세의 영웅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마땅히 이런 대접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온 국민의 7조로 임영웅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앞서주시네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포천시장님 공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한 영웅님이 명웅, 거리인 영웅, 마을인 영웅 공은 마음에 쏙 드네요. 하루빨리 완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영웅님의 노래도 흥얼거리면서 힐링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국민 은하들의 영웅님 만세, 만만세요 경행하면서 꽃길만 걸어줘서 파이팅 포천시장님 감사합니다. 순둥이 마을과 거리가 탄생한다니 감격의 눈물이 포천시 민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웅이 건강은 잠을 틈틈이 잠이 보약 포천에 빨리 가고 싶다. 포천시장 님 감사합니다. 우렁님 축하합니다. 모두 분 들린 건강합니다. 임영웅 가수님 그리고 모던 트롯 팬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트로트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세계화되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우리만의 음악이 아닙니다. 세계인이 감동하고 즐길 수 있는 장르가 되길 바랍니다. 영웅시대 팬클럽에서 참여하여 거리 조성한다니 더욱더 뜻깊고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영웅님을 빛나게 해주실 것 같네요. 영웅님, 거리 박물관 트롯마을 완공되면 꼭 포천에 갈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웅님 널리 널리 알려 관광지로 대성학 일모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고 큰 회사에서 매번 실수하고 나서 실수라고 사과나 하고 무슨 회사가 그래. 오영웅 씨는 에고 방송에는 쏙 빼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 너무 실수가 많아 정말 보기 싫다. 영웅님 너무 축하합니다. 영웅님 항시 겸손하고 점잖아 고명 루프물이 영웅님 사랑합니다. 왕자님 건강 잘 챙기셔야 오향시 응원할게요. 관행 건행 영웅님 명성에
걸맞게 고급스럽고 전문적으로 조성된다는 이 감격스러운 내외에서 가족들 고무 조건 자주 갈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말고 거시적으로 조성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천 임영웅님 트롯마을과 거리가 실행하시는군요. 빠른 소식 전해주셔서 59PV님 감사합니다. 포천 여행 가야겠네요. 영웅님 날로 무궁무진하세요. 사랑합니다. 고 냉녹화제나야 그나마 아티스트인 영웅 때문에 보는 건데 너무 실수가 많네요. 지상파들 그리 실수 없는 것 같은데 유난히 TV 조선이 많은 것 같아요. 최고 시청률 방송답게 정확하고 신뢰감 주는 방송 대세인 영웅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안 들어가면 의미 없어요. 임 영웅 마을 생기면 꼭 가야겠어요. 에서 임 영웅 화딩 59TV 화딩 포천 화딩 건 행어서 어서 순조롭게 추진 이 잘 되어서 멋진 이명호 이름을 가진 곳이 생기면 포천으로 자주 갈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고 영웅님 좋은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요. 사랑하고 언제까지나 함께 영웅님 사랑해요. 건행님 영웅님 트롯거리트 롯마을 만들면 팬들 많이 가고 포천 의자랑 영웅 미맞고도 위상이 높아지겠지요. 30억 원에 임영호 동상이 세워졌다. 임영웅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포천시 임영웅 트롯거리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포천 출신 임영웅 웅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포천에 살았다. 2015년 포천시민가요제 최우수상 2016 KBS 전국노래자랑 최우수상 등을 통해 가수로 데뷔했다. 특히 포천시는 임영웅이 문명 시절이던 2019년 7월 23일 포천시 홍보대사로 임명해 그를 적극 지원해준 인연이 있다. 또한 임영웅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포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했다. 임영어머니의 미용실은 임영웅의 미스타트로 우승 이후 몰려드는 팬들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한때 운영은 중단하고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임영웅 팬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박물욕을 비치하는 등보전을 계속하기로 했다. 박명국 포천시장은 소유름 및 코모 섭리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미참석한 가운데 임영웅 트롯거리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고 이를 밝혔다. 박용국 포천시장 241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 금융위기로 7년여 전 무산된 포천 에코 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을 사실상 다시 추진한다. 고 밝히고 있다. 한탄강 백운계곡 등 청해 자원을 이용해 친환경 관광 휴양 단지를 조성 포천을 천지개벽하는 사업이다. 임 영웅 거리 마을 만들기는 박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프로젝트다. 포천시는 트로섬의산 문화관광, 숭한, 지역경제 공존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경기도 포천시는 가수인 영웅의 이름을 딴 트론 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존 전략은 지역협의체와 함께 만드는 일각의 일 미니트롯 박물관 조성 연구인 영웅 팬클럽 회원들과 12만 명과 수백만 팬이 함께 만드는 감성 힐링의 거리 조성이다. 이 거리는 팬들 스스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조성할 계획이다. 관광 순환으로 포천 관광 레포츠 인구가 머무는 도시로의 계획이다. 이는 포천의 관광인구와 골프장 등 이용인구를 묶는 묶음 관광융합이며 포천 미래 산업으로 탄생하게 된다. 시는 지역협의체와 함께 일각의 1미니트롯 박물관을 조성하고 임영웅 팬클럽 회원들을 포함해 팬들과 함께 감성 힐링의 거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천은 임영웅 마을 조성과 함께 관광 레포츠 인구가 머무는 도시로 특화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어 전문가 음악 녹음실과 일반인 셀프 녹음실 개인 방송국 시설을 조성해 작곡가와 음악 관련 전문가 등의 생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트롯 팬클럽과 함께하는 공동의 행사, 개발 트롯 팬 모두가 참여하는 유튜브 제작 경연, 트롯 관련 행사 등도 이번 연구에서 담아낸다. 박영국 포천시장은 포천의 자랑님 영웅을 매개체로 하는 드론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포천의 문화와 관광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면서 지역 주민과 트롯 팬클럽 회원 팬 생산 기지 융합적 묶음으로 연구하고 4차 5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문화에 의한 도시재생 2차 사례로 연구 결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